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경제도 GDP 5위권에 진입해 빠른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 거대 소비시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재복 주 인도 대사님을 만나서 인도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인도대사 장재복입니다. 저는 1988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35년째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본부에서 최근에 의전장과 공공외교대사를 역임했고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인도에서 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면서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인도 수교 50주년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동반자적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인도를 방문해 인도 외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이번 박진 외교부 장관님의 인도 방문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해에 이루어졌고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거의 5년 만에 이루어진 양자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장관님과 인도의 자이샹카르 외교장관님은 무엇보다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관계를 내실화하자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한국과 인도가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셨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장관님은 방산, 우주, IT, 바이오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 합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박진 장관님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인도 측의 지원을 직접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박진 장관님은 자이샹카르 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 모두의 그 모두 발언을 힌디어로 하셨는데요. 이 장면이 인도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방송되면서 많은 인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인도 현지 SNS 등 온라인에서 박 장관의 힌디어 발언 장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인도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거침없는 성장에 대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인도는 올해 이제 중국을 추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2027년경에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대 경제대국 G3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에 매년 한 6% 이상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인도에 살고 있다 보니까 10년 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박진 장관님의 인도 방문 일정에서 또 경제 외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인도에서 생기는 이러한 경제적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로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말 우리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으로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 문화적 매력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과 인도, 양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공관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자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도 한 단계 상승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교역이 사상 최대를 달성할 정도로 인도와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 한인도 간의 그런 교육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무역 흑자 규모로 보면은 인도는 네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인도 경제의 그런 빠른 성장 덕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양국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역시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인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경제 산업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인도에서의 경제 산업 분야 중에서 특히 통신, ICT,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도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있고요. 또 코로나19라는 이제 특수 상황이 맞물려져서 민간 부분에서의 그런 디지털 전환 추세가 최근 몇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의 통신 시장은 이미 가입자가 약 12억 명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여기에다가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또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스마트폰 보급률도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인터넷 보급, 또 5G 통신망 수요 증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207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 50%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적극적인 정부 정책과 캠페인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책적 지원과 또 이런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통신, ICT,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향후 인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인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도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여러 그런 지정학적이나 또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주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경쟁과 이제 코로나19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 그런 인도의 역할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도는 대내적으로는 국내 생산, 또 국내 시장, 국내 공급망을 이제 강조하면서 인도의 그런 자립을 표방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 한편으로 또 대외적으로는 유사 입장국들과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도 태평양 전략 이행의 그런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와 함께 공급망, 또 핵심 기술 등 분야의 그런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와 가장 긴밀하게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제조업 분야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그 제조업 발전인데요. 인도는 2014년 인도 국민당의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그 제조업 육성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산업 고도화라든가 또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우리 기업들도 또 더욱 활발하게 또 인도에 진출해서 또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은 인도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그리고 또 수출 누계로 보면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생산한 차량을 98개국에 한 337만 대를 이미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스마트폰 공장인 노이다 공장을 포함해서 두 개의 제조 공장, 또 5개의 R&D 센터, 그리고 한 개의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삼성전자 직원 중에 7%가 인도 직원이라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이를 실감할 수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인도는 사실 다양한 언어, 인종, 종교가 어우러진 이제 다문화 국가인데요.
우리와 생김새가 좀 비슷한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 인도 동부 지역에서부터 한류가 시작되긴 했는데요. 이제는 델리를 비롯한 인도 전역으로 퍼져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는 정말로 대단한데요. 좋아하는 드라마 또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꺼내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어가 인도 내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에 4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넷플릭스의 인도 내 인기 영화, 드라마 탑10 중에 늘 한국 영화하고 드라마가 한 두세 개씩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애정은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라면이라든가 자동차, 스마트폰 등그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진 것으로 이어져서 한국산 제품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또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도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좀 어떤 이미지인가요? 한국과 인도 문화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공통분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심의 문화, 또 어른에 대한 공경, 그리고 아주 높은 교육열, 그리고 또 춤과 노래에 대한 그런 열정, 또 자국과 자국 문화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아직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사실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인을 실제로 만나본 경험은 없다고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또는 한국 상품 사용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첫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한국 문화를 접해본 많은 인도인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정서를 가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또 경제 및 문화 선진국이자 과학기술이 발달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인도와 안보와 방산 분야의 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한국과 인도 간의 국방 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여러 이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방 협력 MOU도 있고 또 방산 군수 협력 협정, 국방 연구 개발 협력 MOU 이렇게 다양한 협력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 틀 안에서 또 고위급 또 실무급에서의 교류가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대표적으로는 그 한화 디펜스가 그 인도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그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 국방부에 납품을 하였는데요.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밖에도 우리 방산 기업들이 다양한 방산 협력 가능성을 보면서 그 인도 정부의 그런 그 국방 획득 사업에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도는 우주, 또 사이버, 원자력 등 이런 다양한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양국 간의 그런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그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이제 해군 위주로 양국 간뭐 훈련을 같이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것에 더해서 앞으로는 이제 육군 그리고 또 공군 간의 교류도 더욱 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인도의 과학 기술이 매우 뛰어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과학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기초과학, 우주, 뭐 인공지능, 또뭐 디지털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는 장관급에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동 R&D 과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을 위해서 2020년 11월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연구혁신협력의 허브로 삼고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국 기업이 좀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그런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를 빠르게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뭔지, 또 거대한 그런 구매 잠재력을 가진 이 인도 국민들의 미래 수요가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 주 인도 대사관은 대한민국 해외지사 영업사원으로서 총력을 다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